엄마가 일본군 위안부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. 1942년,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.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.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.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. 제가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. 철없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. 가엾은 우리 엄마,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.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. 끝까지 싸워다오, 사죄를 받아다오.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있을 것 같구나.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.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.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.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.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. 나의 어머니, 우리 모두의 어머니, 사랑합니다.